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시스트 이승철 군과 함께하는 이승철 님인가요? 군인가요? 네, 이승철 군. 네. 이승채님, 네. 네, 베이스 이펙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던롭의 M181 블로우 토치 디스토션을 한번 네. 리뷰를 해볼 건데, 일단 노브가 좀 많죠? 네.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새 맨날 우리 원톤 악기만 하다가, 네. 오랜만에 뭔가 만질 게 많은 악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좀, 뭐랄까, 두 개를 좀 좋아하는 이펙터입니다. 다 더블이죠? 그러니까 네. 디스토션하고 퍼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스루 아웃하고 이펙터 아웃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소스를 블렌드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루로 빼지 않는다고 해도 모노로 나간다고 해도 네, 네. 블렌드 양을 통해서 이펙트 양을 조절해 네. 주실 수가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듀얼 아웃풋이 되죠. 네. 그리고 뒤에 배터리도 9V 배터리를 듀얼로 먹습니다. 9V를 두 개 먹는 네. 애매한 아답터. 네, 18V의 전압이 필요하죠. 먹성 좋은. 네, 먹성이 좋습니다. 네, 이펙터네요. 네, 그렇죠. 역시 뭐 이런 걸 뭐 많이 이렇게 가져가려면은 뭐 많이 그렇죠. 매겨줘야 되겠죠. 네. 네, 18V짜리 이펙터는 좀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기본 소스에서 성능 소스까지 한번 쭉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바로 연주를 그냥 소스를 들려드릴게요. 해봤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 기타용 디스토션 퍼즈 페달로 나온 그런 이펙터인데 네. 고음역대하고 저음역대 사운드를 좀 가만히 두고 네. 미들레인지에 있는 이제 사운드에만 이펙팅을 가해줌으로써 중간 음역대 이펙터의 효과를 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스를 좀 살리는 거를 높은 고역대와 낮은 저역대를 그대로 두고 중간 소스를 만지면서 이 전체적인 톤 변화보다는 미들레인지 쪽에 좀 국한된 그런 톤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톤이 딱 변해도 원소스가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프로세싱 형식이 아니고 샌드 형식의 네, 샌드, 네. 네. 샌드 형식의 그런 이펙터네요. 좀 약간 특이한 개념입니다. 네, 흔하지 않은 그렇죠. 개념. 흔하지 않은 개념이죠. 보통 그냥 다이렉트로 전대역을 네. 프로세싱을 해버리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소스를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많이 발현을 시킨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이게 아웃풋이 보시면은 여기에 아웃풋 그냥 아웃풋이 있고 스루 아웃풋이 있습니다. 네. 이 스루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게 그냥 회로의 일부가 돼가지고 이 들어가는 소스 그대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앰프에 들어가는 인풋이 만약에 두 개짜리다, 그러면 여기다 잭 두 개 연결하셔가지고요, 그죠. 예, 이펙트용 그쪽으로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네. 기본 소스만 나가는 스루 아웃풋을 네.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블렌드 노브로 섞게 되면요, 블렌드 노브가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리 이펙터를 밟은 상태라도 블렌드가 0일 경우에는 전혀 이펙터가 먹지 않은 네.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펙터를 온 해놓은 상태에서도 회로의 일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됩니다. 네. 바이패스의 개념도 조금 다르죠. 블렌드 노브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원소스와 이 스루와 이거를 섞는 게 이쪽으로 전부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운데쯤으로 놓으시면 원소스를 살려주고 이 이펙터 소스도 살려주게 되는, 그러니까 샌드량을 말 그대로 조절하는 노브가 네, 되겠죠. 샌드, 네, 샌드량이겠죠. 네. 블렌드가. 근데 지금 아웃풋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샌드량 조절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펙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블렌드 노브를 빼주시면요, 완전 빠졌죠.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부스트 효과만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량이 올라가면 이 블렌드가 풀로 가야 좀 프로세싱 된 듯한 느낌이 나고요. 네. 중간 정도일 때는 샌드 같은 느낌으로 원소스의 네, 네. 그 디스토션이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노브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볼륨이 있고요. 볼륨하고 베이스, 미들, 트래블의 3밴드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미드 시프트 기능이 있어서 250Hz, 750Hz, 그리고 2kHz 네.
레인지로 미들 레인지를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3밴드 이퀄라이즈를 조절하실 때 그러니까 미들의 지점 설정을 해주시는 노브로 사용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미들 부스트를 하고 싶을 때 미들 로우를 부스트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250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나는 네. 하이 미들을 부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놓고 미들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우 미들을 부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50대 여기 부스트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크게 빠진 소리죠. 이번에 하이 미드를 부스트 해볼게요. 네,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들에 집중을 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지금 블렌드량이 굉장히 많아도 미들 한 750대 여기다 놓고 미들 레인지를 줄이게 되면요. 한번 연주해볼게요. 네. 이펙터가 이렇게 많이 먹죠? 그리고 미들 레인지를 빼면 이펙터 양까지 빠지는 듯한 그죠? 샌드 값이 희석이 되면서 왜냐면은 지금 이 이펙터가 표방하는 게 미들 레인지 쪽에다가 이펙팅을 많이 가해주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들 레인지가 빠지면은 전반적인 이펙터 네. 감소의 효과가 있네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브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쪽이 게인량이 있고 이게 블렌드량이 있는데 블렌드량은 듀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네. 이펙터 설정해놓은 값을 얼마만큼 적용시켜줄 것인가의 네. 노브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게인량은 게인 요 일단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퍼즈가 빠져있는 상태죠. 지금은 디스토션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토션의 네, 드라이브 양을 조정해주시는 노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토치 버튼이죠. 블로우 토치에 퍼즈 톤 오버드라이브 톤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네. 나와 있으면 오버드라이브고요. 들어가 있으면 네. 퍼즈 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토치 뭔가 불을 놓는 듯한 기분으로 네. 네. 횃불을 놓는 듯한 기분으로 그렇게 네. 퍼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토션. 자, 퍼즈입니다. 네. 확실히 자갈자갈한 소리가 확 들어가죠. 헤비, 그루브, 퍼즈 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약간 줄이고요. 베이스 양도 줄이고 미드를 조금 올리고 미드 레인지는 가운데 750에 트랩을 올리고 블렌드량 많이 그리고 게인 양은 조금 줄여준 상태. 요게 네. 헤비, 그루비, 퍼즈 톤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퍼즈량이 많이 들어간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올드스쿨 튜비 퍼즈톤을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요거는 볼륨을 좀 빼고 베이스하고 미드를 레인지를 확 올려주는군요. 베이스 미드를 둘 다 올리고요. 트래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블렌드량을 살짝 빼주고 게인량도 살짝 빼주면은 원소스가 좀 살아있는 올드스쿨 느낌이 나겠군요. 괜찮네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고요.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퍼즈를 좀 많이 넣은 느낌이고요. 네. 퍼즈가 많이 먹게 하려면은 일단 요 베이스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좋겠죠. 네. 미들이 좀 강조되는 네, 느낌이라면 퍼즈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렌드 노브 올리고 게인 노브 예. 올리면은 이 정도면 퍼즈가 엄청나게 먹겠군요. 한번 네. 볼게요. 네. 퍼즈만 남았죠? 네. 블렌드량을 많이 안 올릴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은 원소스가 살아있고 퍼즈톤이 이게 프로세싱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원소스가 살아있고 겉에 좀 살짝 발려져 있는 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네. 블렌드량을 좀 조절해갖고 네. 어느 정도 레인지가 넘어가니까 확실하게 좀 톤에 묻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블렌드량을 너무 적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좀 바르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블렌드량이 좀 높아지면은 퍼즈적인 색채는 확실하게 오히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8V라는 게 네. 조금 예. 좀 듀얼 아웃이라는 게 뭐 네.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굳이 듀얼 아웃까지 써서 원소스를 살릴 일이 얼마만큼 이런 오버드라이브나 퍼즈톤 기어를 원소스를 살리면서 샌드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네. 그 톤이 필요하다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프로세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물론 녹음을 하실 때
이렇게 채널을 두 개를 설정해 갖고 받게 되면은 하나는 완전히 퍼즈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네. 베이스 원소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추후 믹싱 과정에서 아, 편할 수는 네, 편할 수는 있겠죠. 네. 아, 나 퍼즈턴 들어봤는데 너무 세다 이거. 그러면 그걸 죽이고 원래 맞아요. 소스를 살린다거나 얼마든지 한 번 녹음에 두 가지 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편의성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공연이라든가 라이브 상황에서는 굳이 듀얼로 아웃풋을 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블렌드 하나로 어느 정도 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개성 강한 밴드가 아니면 네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사용하실 일은 없죠. 예, 맞죠? 그럴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냥 올드 스쿨 정도 느낌은 네, 좋은데 그 전에 했던 헤비 그룹이 그런 느낌은 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쭉 한번 톤 들어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밥점 들어갈게요. 전 세 개, 밥공기 세 개요. 세 개. 사실은 보통 세 공기를 먹습니다. 네. 평소에도 보통 세 공기를 먹는데 세 공기를 주로 주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가격대가 네. 네, 가격대가 싸지 않죠. 네. 20만 원대 중후반대로 나와 있는데 아주 후반이죠. 네, 중후반대 아주 후반대로 나와 있는데 가격대가 좀 높은 만큼 노브 구성도 다양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 노브 구성 중에 확실히 정말 실용성 있게 활용할 만한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레코딩 시에서는 좀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라이브 때는 안 쓸 것 같은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듀얼을 고집할 필요가 있었나 뭔가 샌드라는 그런 형식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뭔가 만질 수 있는 뭐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많은데 쓰기에 따라서 별로 안 쓸 것 같은 기능들 네. 있네요. 쓰는 것 같은 기능. 전 반스 두 장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본 제품은요. 던롭의 M180, MXR, M180, 블로우 토치 디스토션 같이 보셨고요. 이 퍼즈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좀 겁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실히 네. 베이스는 어떤 이펙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확실히 있죠. 기타 네. 이펙팅보다. 그러니까 그런 좀 극단적인 이펙팅을 하면서도 원소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놓고 네. 나중에 추후에 그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오히려 네. 네, 퍼즈에 안 익숙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블로우 토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제품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